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지상설론의 프로듀서 김대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같은 휴일 극장을 찾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작품들 중에 또 저희 기상설론을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인사드리는 게 저희 영화인들이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옆에서 또 저희 기상설론의 주역분들이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모처럼 휴일인데 그렇게 또 잊지 않고 저희 영화도 챙겨가지고 찾아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역시 막 영화 보신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밝은 표정을 지으실 때는 이게 다 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시기 전에 시영이라고 보시기 전에 인사할 때는 약간 긴장들을 서로 하셔가지고 과연 영화가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뭔가 이게 마음이 땡땡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다 보신 분들 집으로 가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런 기쁘신가요? 아니면 영화가 좋으셔서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들 사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참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고통인데 저희 영화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3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봉을 자꾸 그 팬데믹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지금 묘하게 이렇게 참 그 절묘하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조금 남다르게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재난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도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그런 쪽으로 좀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저희들 이동할 때 버스에서 이렇게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으로 받아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했듯이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아입니다. 영화 비상선언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저도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영화에서 악역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뭐 있나?
제가 지금 14번째 오늘 무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14개 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설레는 일이에요. 사실 배우들이 영화를 촬영을 하고 관객의 반응을 직접 보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대 인사가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팬데믹 상황이나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관객분들을 못 뵙다가 이렇게 무대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다 보신 여러분들이 너무 밝게 인사해 주시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굿데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는 글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또 그 마음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비상선언이 마지막까지 정말 멋지게 착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상선언의 여운을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비상선언과 지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아주 작은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아주 작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자석 번호를 부르면 해당하시는 분은 손만 들고 계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우와. A열을 오랜만에 할까요? A열이 8번? 네. 8번? C의 19번? 제2의 16번. 저는 H의 12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비상선언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